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적어오신 관계로 위에가 본인이에요? 네. 위야? 아니. 다 봐줘야 돼? 아니요, 그렇지도 않네요. 그냥. 왜냐하면 동생은 나이가 안 돼, 내가 못 봐줘. 아, 네, 못 봐주셔. 둘 다 그렇고. 왜냐, 하고자 하는 길에 조금 직장으로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저요? 아니, 여동생이. 여동생이요? 여동생이랑 얘기했대. 밑에 동생. 아, 바로 밑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운세랑 좀 가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도 많고 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의 발걸음이 있어서 엄마 보고 어디 가서 저리 가서 좀 많이 켜주라고 그래요. 네. 언니보다. 왜냐면 공부줄도 잘못하면 막힐 수도 있고 직장들도 잘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갈 수도 있는 게 본인 밑에 가운데서 친다라고 얘기가 나와. 이해갔지? 네. 본인이 볼 땐 답답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치여. 오히려 더 치는 게 내성적인 게 아니라 네.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길문만 열리면 되는데 열심히 하는 아이야. 네. 되게 나름대로는 자기 소신껏 네.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 용기 많이 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언니 위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아이 밑에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저기 있다. 조명 때문에. 엄마는 어린? 아 엄마 어린다다. 엄마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으셨네? 저요 어머니요? 응. 네. 그치? 친구 같은 엄마겠다. 네. 좋다. 일단 본인 왔으니까 본인 위주로 좀 볼게요. 그래. 대학 나왔어요? 네. 졸업 이제 예정이에요. 예정이야? 네. 대학이에요? 내가 전공한 거랑 네. 배운 거랑 네. 네가 가고자 했던 길이랑 두 번이 바뀌어야 되는 아이야. 왜? 두 번이나 바뀌어요? 응. 그래서 첫 번째는 바뀌었다. 네. 응. 바뀌었다 얘기가 나와.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걸로 위내해서 가고 너는 학문으로 문을 열고 가야 될 아이야. 네. 기술, 재주, 예능 네. 이런 거로 너가 정말로 끼가 없어. 그냥 잠시 잠깐 나 혼자 네. 좋아 웃고 네. 나 혼자 선하게 굴고 나 혼자 살아가면 돼. 조금 내가 네. 내 가족들 지키면서 네. 왜냐하면 너가 이 엄마 아빠가 잠깐만 그냥 얘기를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방송이니까 엄마 아빠 중에서도 네가 아비를 잃어야 되는 형국이고 네. 응. 그게 이별수가 됐든 엄마가 사별이 됐든 간에 네. 그래서 가야 되는 형국이어서 너가 본인이 우리 언니가 장녀고 나름대로는 여자이지만 장남 아닌 장남으로 살아가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장녀라기 때문에 우뚝 서서 내가 본보기를 보여야 돼서 내 동생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놀 시절에 너도 놀고 싶었다지만 놀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놀지를 못한 시절이 너무나도 많은 아이 중에 하나고 인지라 네. 그래서 그게 남들한테는 원망스도 없고 부모에 대한 원망스도 없다. 응?
원망 수가 없다고, 아, 원망 안 한다고. 네, 그냥 이것도 이만큼 커주기에는 좋고, 나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본보기 보이고, 그러면 나도 좋은 거고, 네. 동생들도 지금 또 나름 바르게는 자라와줬고, 네. 사회 현실적 부딪힘에 있어서 조금씩 내려가는 이런 멘붕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무척이라도 대바라지지 않고 바르게 자란 자식들이라고 얘기가 나온다. 거기 속에서 본인은 본인의 갈 길, 형제가, 이 남매가 다 틀린 길을 갈 거야, 아마. 어? 네. 이 자손들도 본인도 내가 학업의 학문을 문을 열어서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사무만 보고 갈 수 있는 거는 못 된다 언니야. 사무만 못 봐요? 응. 언니가 말도 조금은 하고 가야 돼. 너가 앉아서 나는 그냥 주어진 일만 하겠어 하고 앉아서 갈 수는 없어. 아. 자, 이게 관으로 통해서 네가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되든 네. 아니면 그쪽으로 가든 너가 법관 쪽으로는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왠 줄 알아? 학문이 딸려. 아, 네. 응? 무시한 거 아니야? 어.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가 그쪽으로 머리를 써서 갈 수 있는 거는 뭐 어때? 그래서, 어. 그걸로 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빨리빨리 도전해서 다른 거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네. 가야 되는 우리 언니란다. 이거 얘기 못 하겠고. 아무튼 성실한 분이 뭐냐 얘기 못 하겠고. 그래서 우리 언니란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기도 있고 두려움도 없지 않아 조금 있고 이제 사회의 첫 발언을 나이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회의 첫 발언을 내가 가야 되는 입장인 거 네. 어떻게 보면 늦었어. 네 맞아요. 늦었다. 응? 그게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남들의 정말 정상적이고 평상적으로 봤을 때 2년이 늦은 거다. 뭘 도전을 했는지 네. 어? 뭘 도전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에 봤는지 네. 뭘 내가 틀었는지 본인 스토로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한 번은 틀어서 이제 두 번째 인생 길에 다시 들으셨단다. 그렇지만 그거에 있어서 네가 가는 길에서 통관을 할 것 같은데 또 한 번에 너의 직업관에서 바뀔 거란다. 그게 네. 내가 처음에 사무 아까 그랬지 너가 네가 생각하는 게 제가 저 그렇게 못 가요라고 한 거 보면 너가 사무만 위해서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쪽에서 내가 부서를 옮기는 일이 있든 네. 아니면 내가 뭔가에 있어서 사람들을 눈에 부여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28 정도에는 자리가 안정이 될 거고 한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는 31, 29, 31다. 그때 고비가 들어와서 내 직업관에서 두 갈래의 길 어디서 예를 들면 딜이 들어오든 어디서 나를 조금 스카웃을 할 일이 있든 그런 일이 할 게 있다. 네. 왜냐하면 똑수인처럼 네 일을 네가 너무 잘해내. 그리고 어. 옆에 사람들 것까지 네가 오지랖 떨 수 있는 건 뭐 어때? 네,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 내 일이나 잘해내자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네. 어떻게 해서든 욕되게 먹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실수 안 하고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네. 되게 파고드는 게 있는데 그건 장점 중에 하나. 자 단점 네가 조심할 거 그거에만 연연하다 보니 옆에 주의를 보지를 못해. 아.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건지 정말 악인인지 선인인지 이제 사회 나가자니 네. 선인인지 악인인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 건지 네가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와. 나한테 잘해줘서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에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초보다 보니 또 그냥 원 없이 한 없이 저 아직도 그래요? 응. 원 없이 한 없이 네. 넌 나름대로 그런 게 아직 네 몸에 있는 너의 천성이란 게 있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사주팔자에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 있다. 네. 그러니 벗어나려고 애썼을 거다. 그리고 당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거고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되게 무던히도 나름대로 너도 입 다물고 살았어. 고개 숙이고 눈 깔고. 그치만 언니야 언니도 내가 아는 면에서는 잘난 척 떠드는 게 조금 있어. 네. 그치? 네. 그게 맞아요.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아니까 그리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사회초년생을 나왔는데 너의 직업관이 분명히 두 번이 바뀌라는 팔자야. 그래서 한 번은 바뀌었어. 바뀌었지? 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갈 건 문제없이 들어갈 거야. 네가 사회초년을 나갈 수 있을 거라 네가 길로를 간 거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 네 운명이 한 번 좀 직업관이 바뀔 거다 분명히. 그때 가서 얘기해. 아 네. 지금은 초년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서 금전은 내가 벌어보겠노라. 또 이거 아니면 내가 못해보겠노라. 또 남들 밑에서 내가 벅석대는데도 못 있고 난 판매도 못해요. 제주도 있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뭐 자격증을 따서 예를 들어서 제주와 기술을 배울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네. 그래도 요만큼의 공부였기 때문에 네. 너가 학문의 문을 두들겼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주고 줄게. 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 띠야. 이 띠는 가만히 앉아서 있지를 못한다. 걱정에 근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아. 생각이 많아. 네. 생각을 많은데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데 깊이 안 하는 생각 속에서 네가 또 생각을 해. 이해가지? 근데 그게 뭐냐면 털어낼 건 털어내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백지미로 살아. 아.
근데 어느 면에서는 되게 고리가 타분해. 아, 네, 맞아요. 넘어가야 돼서 슬쩍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되는데 너에서 못 넘어가게 되면 그걸 갖고 아 뭐지? 눈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사회는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열고 문을 나갔으면 좋겠어. 이제 양갈래끼리 쌍갈래끼리에서 네가 외길로 가시는 입장이다. 그치? 그 네. 길에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길에 있어서 이제는 골목길을 합쳐서 신장로 길이 돼버렸어. 돌아 돌아왔다. 그치? 네. 내비 잘못 찍어서 저 뭐야 국도로 돌아왔어. 아, 네. 그치? 네. 잘못 탔어. 네. 다시 탔다. 고속도로 다시 탔다. 네. 그러니 거기에 본인이 이제 내가 서하의 초원에 문 열어서 가고자 하는 길에 힘 얻었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가는 건 문제없는데 사람 다루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 사람을 항상 믿어도 너한테 사람이 많지가 않아. 친구 번님이 많다 그래도 너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번님들이 많지는 않다. 아, 네. 너의 진짜 사람.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가 혼자서 있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자, 아, 네. 되게 많이 그래. 그리고 그럴 때 책 많이 읽어. 너의 취미는 격동적인 운동 이런 게 아니야. 네. 넌 몸이 선천적으로 네가 힘든 일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 지치며 네. 그냥 진짜 힘 빠지듯이 네. 발이 아무튼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운동을 해. 왜 몸이 이 나이치고 너 너무 약해. 여기저기 사시가 안 쑤시는 데가 없어. 저요? 응. 저 건강. 그러니까 건강한데 여기저기 네. 사시가 안 쑤시는 게 없다고. 아, 네가 격동적인 네. 운동 못한다고. 네 못해요. 응. 힘든 일 조금만 하라면 못한다고 너. 네. 너 막말로 마트 들어가고 백화점 들어가서 너 판매하고 하라면 너 못한다니까. 네. 그냥 앉아 공부하겠습니다야. 모레가 됐든 간에. 네. 네가 자신 있는 거고. 그러니 다른 건 없어. 이제 사회초년의 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응?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길이 바뀌었어. 그래 잘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네. 너도 외로운 사주의 팔자야. 네가 아비 노릇을 해야 되고 나는 몰라 나온들 얘기해줄게. 네. 장남 노릇을 해야 되고 장년 노릇을 해야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시집의 운세가 서른이 넘어야 있다. 네. 괜찮지? 어차피 네, 뭐. 너도 각오하고 생각했고 네. 또 내가 자리 잡아야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언니도 눈물이 참 많은 언니다. 네. 울지 마. 안 웁니다. 안 웁니다. 울지 말고 살아. 네. 많이 눈물도 많이 조용히 흔들리고 눈물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용기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네. 잘 선택했다. 그리고 3월, 4월쯤이나 좋은 소식이 한번 올 거야. 무슨 소식이요? 어디 네가 이제 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할 때에 내가 네. 들어갈 곳이 있든 네. 변화의 수가 이동의 수가 분명히 들어왔어. 네. 그러니까 그때쯤까지 준비 잘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자 궁금한 거. 저 사실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아 그 좀 손에서 났거든요. 놓고 놀고 이랬었던 것 같아서 올해 시험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할 생각이 있긴 한데 올해요 시험이 어떨지 궁금해요. 몇 월 달에 있어요? 3월에 하나 있고 6월에 있는 거.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어? 3, 4월. 그치? 그게 무당으로 따지면 양력이 될 수도 있고 네. 길었으면 양력이고 네. 그래도 안 빌어서 들은 게 있다면 음력으로 따지면 윤달이 들어서 6월, 7월이겠지. 아. 이해 갔어? 아, 네. 이해 갔지? 이제 네, 정리됐지? 그러니 고로코롬 있으면 안 된다. 네. 응? 네. 맹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네. 이거 아니면 우리 언니야 다른 거 못할 나이는 아니지만 너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잖아. 칼을 뽑았어. 네. 물에도 잘라. 칼을 뽑았어. 오일에도 잘라. 네. 그치? 이것도 못해 먹으면 앞으로 내가 세상 뭐 할까? 여기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다시 기인들 사귀고 내 뭐야 인연줄도 생기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네. 엄마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낙상수, 다리 빔수 그래서 조금 다침수 이런 게 조금은 들어온다. 삼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필히 조심하시라 그래. 네. 왜냐면 엄마도 안 움직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 그리고 일을 하셔야 되고 네. 머리에 두통이 네 명 중에 내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니 기회가 되고 그러면 너무 약만 드시지 마시고
호흡적인 거라든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 그래라. 네. 왜냐면 여성계로 들어오는 질병도 마찬가지인지라 엄마도. 네. 어? 네가 어떻게 보면 엄마를 가르치고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네가 엄마한테 참견할 수 있는데 보면 가엾고 보면 내가 뭐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늘 눈물을 머금고 사는 우리 본인의 우리 장녀자손이라니 힘내서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고 네. 본인도 가고자 하는 길에 갔으면 좋겠고 훈련이 털어. 연애는 알아서 해. 아직까지는 네. 내가 봤을 땐 혼인대기사도 안 들어왔고 그리고 뭐 딱히 뭐 남자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봐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도 지금 준비하던 거 준비해. 분명히 그랬어. 희소식이 있을 거라고. 네. 몇 달, 3월 달이면 몇 달 안 남았다. 네. 그게 넘어가서 내가 준비를 하다가 음력으로 3, 4월이 되면은 우리 쪽으로 따지면 음력이면 6월, 7월인지라. 네. 너 그때 못 넘기면 넌 진짜 이 길 포기해야 되는 수가 있어. 아, 네. 그러니 정신 차려. 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대표님!